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은 이렇게 해서 그죠? 마음은 대상을 안다는 것으로는 하나인데 찰나적 존재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마음이 존재합니다. 그 수없이 많은 마음을 네 가지 기준으로 해서 89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요까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뭐든 유장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죠? 하나씩 익혀가면서 쫙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마음을 89가지 이런 거죠. 쫙 해체를 해놓고 하나하나 은밀을 업과 대비해서 있잖아요. 은밀을 해보시면은 우리 저 삶을 이해하는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데 저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우리 아비다마 길라잡이 1장, 3장, 4장, 5장, 특히 그 3장, 5장에서 이걸 아주 그 심도 깊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예, 정독을 예,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처음에 심황인 이제 마음 식을 먼저 설명했고죠. 그 다음에가 이제 125번에가 느낌의 무더기입니다. 그죠? 느낌의 무더기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됩니까? 감정적, 정서적인 예, 단초가 되는 심리현상.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감정 있잖아요. 감정, 정서. 우리 정적인 반응입니다. 그죠? 대상에 대한 정적인 반응을 느낌이라고 하고 대상에 대한 지적인 반응을 우리는 인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상을 볼 때 항상 감정적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함께 합니다. 그죠? 서양에서도 그래 보잖아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지정의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죠? 우리 인간의 심성을. 그죠? 지적인 반응을 우리는 그 뭡니까? 그리스 이쪽으로 코그니션이라고 그래 보죠. 정적인 반응은 이모션이라고 그래 보죠. 의지적인 반응은 윌이라고 하고, 영어로 그래, 아리스토텔레스 그래 가고 다 그래 했어요. 어쨌든. 지정의, 진선미, 예를 들어 미스 코리아 진, 뭐 이런 거 할 때, 그죠? 진선미, 지정의, 다 그렇게 대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수상행은, 그죠? 수상행은 정적인 반응, 지적인 반응, 그 다음에 나머지 의지적인 반응을 위시한 나머지 반응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정확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느낌은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이다. 대상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인 반응이다. 이래 되고요. 그 다음 126번입니다. 자, 이 느낌은 느끼는 특징은 고유 성질로 보면 한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죠? 대상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는 고유 성질로 보면 한 가지지만은 종류로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자로 고수, 낙수, 불고불락사지죠. 그죠? 느낌은 종류로 보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더 세분하면 있잖아요. 그죠? 그건 127번입니다. 이것은 고유 성질의 분류에 따라서 또 다섯 가지입니다.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괴로운 느낌도 토대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육체적인 토대를 한 경우, 정신적인 것을 토대로 한 경우. 됐죠? 그래서 그걸 보면 앞에 전자는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그 후자는 정신적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도 토대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육체적인 즐거운 느낌, 정신적인 즐거운 느낌. 됐죠? 그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고 나머지 한 가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은 이때는 평온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이미 경에서는 세 가지 느낌이 주류를 이룹니다. 거의 대부분이 고수, 낙수, 불고, 불락수로 나오는데 이미 경에서도 있잖아요. 다섯 가지 느낌을 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섯 가지로 하는 경우는 세 가지에다가 토대를 육체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요렇게 나누어서 요렇게 된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느낌에 대해서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있잖아요. 그 느낌은 또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저는 우리 그 초기 불교 할 때 다 했습니다. 느낌은 반드시 드립니다. 반드시 드라는 건 뭡니까? 89가지 혹은 121가지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은 반드시 함께 일어납니다. 됐죠? 그죠? 마음이 일어날 때 느낌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뭡니까? 89종류도 될 수 있고 121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왜 89가지에서 40가지가 더 붙어갖고 121가지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우리 아비다마에서 다 했습니다. 그죠? 자, 또 하면 또 시간 가는데, 그죠? 우리 출생한 마음 있잖아요. 출생한 마음은 기본적으로 8가지죠. 그죠? 예류가, 일레도, 불안도, 아란도, 8가지잖아요. 그죠? 8가지로 보면 89가지인데, 이 출생하는 마음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하고 또 배대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각각에 대해서 5가지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5, 8, 40, 40가지가 되어버리죠. 그죠? 그 89가지에다 8개를 빼고 81가지에다가 40을 다 하니까 121가지 된 겁니다. 아, 나 모르겠다. 그렇거니 하십시오.
아는 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 느낌을 무더기에서는 느낌은 반드시 일어나기 때문에 121가지 마음과 결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그죠 459쪽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460쪽에서 그죠 그죠 그것도 118번에서도 쭉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합니다. 그런데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숫자를 헤아리고 있는 거 보면 있잖아 그죠 그리고 우측에는 이 토대는 있잖아요. 121가지 마음의 토대를 해서 느낌도 121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요래하고만 넘어갑니다. 이따 하려면 그죠? 시간도 없고죠. 읽어보시면 이거는 그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개수가 뭐 62가지, 어떤 데 보면 그죠? 40가지, 뭐 32가지 나옵니다만은 그죠? 이거는 이 도표는 아비다마 길라잡이 있잖아. 그죠? 아비다마 길라잡이 제3장에 도표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해서 보십시오. 그냥 있잖아요. 느낌은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1번, 느낌은 대상에 대한 감정적, 정서적 반응이다. 그 다음에 2번, 뭡니까? 느낌은 종류에 따라서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다. 그러고 느낌은 반드시더라. 반드시더리다. 됐죠? 그러면 우리 경에서 보면은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죠. 부처님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느낌에서 부처님 말씀 제가 가장 감명 깊게 받아들이는 것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마라. 됐죠? 느낌은 반드시 드립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괴로운 느낌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느끼셨, 부처님이 괴로운 느낌 안 느끼셨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길거리 옛날에 뭐 신발이 있었으면 뭐가 있습니까? 맨발로 다 다니셨고요. 그럼 대화 닫다가 모반해갖고, 그죠? 바위 굴러갖고 발에 그죠? 피가 종기가 나서 오래 고생하셨다는 그런 그 구조도 나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괴로운 느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육체적인 괴로운 느낌 때문에 두 번째 화살에 두 번째 정신적인 괴로운 느낌으로 발전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육체적으로 괴로운 느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일 놈, 살릴 놈 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덜덜덜 뽑죠? 그죠? 예. 불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줄이면 두 번째 화살에 맞지 말라는 겁니다. 화살 한번 맞으면 그걸로 땡해죠. 그죠? 한번 맞고 또 어떻게 보면 지가 스스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화살을 막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상심하고 절망하고 막 경에 계속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해서 그 문득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문득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구조를 이해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그렇게 극복해 나가려고 우리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아파보고 수술해보니까, 그죠? 그 외에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항상 자기 자신을 쳐다보면서 있잖아요. 내가 진짜, 그죠? 두 번째 화살을 내가 스스로 맞고 있는가? 그것만이라도 아는 것도 굉장하겠죠, 그죠? 아, 내가 정말로 내 스스로에, 그죠? 두 번째 화살을 막 새로 쏘고 있구나. 아마 큐피트 화살은 좀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웃기지 마십시오. 그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해서 451쪽에 보면, 그죠? 이제 인식의, 461쪽입니다. 인식의 무더기가 있습니다. 인식의 무더기는 뭡니까? 대상에 대한 지적인 반응입니다. 됐죠? 우리는 대상을 보면 감정적인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함께 옵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 많이 비유를 많이 들었잖아요. 요새는 겁이 나서 이용의 비유 잘 안 됩니다. 진짜 고소고발하면 나이, 연세도 40이 넘었다던데, 그죠? 상둥이 또 엄마라 그러대요. 이거 뭐. 그래서 비유를 안 됩니다만, 요 정도는 들어도 됩니다. 그죠? 누가 와갖고, 죠 스님이랍니다. 문을 열고 스님이라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반응이 두 가지가 옵니다. 이용해구나. 지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 뭡니까? 동시에 오죠, 그죠? 이러는 건 뭡니까? 그런 느낌이죠. 정적인 반응과 지적인 반응이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느낌과 인식은 반드시 들이라고 아비담마에서는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죠? 항상 무슨 대상을 대하든지 인식은 항상 반드시 따라오는 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은 요건 이제 지적인 반응이고 종류로 나눠서 또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461쪽 보면, 그죠? 129쪽에 맨 밑에, 그죠? 맨 밑에서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인식으로부터 분리된 아르마리는 없기 때문에 인식은 아르마리의 종류만큼 있다. 됐죠? 반드시란 말이죠. 그죠?
89가지 마음이 있으면은 인식도 89가지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그죠? 우리 이제 인식도 경은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죠? 자, 인식은 뭡니까? 대상에 대한 지적인 반응이다. 1번. 2번은 뭡니까? 인식은 반드시들이다. 그죠? 모든 마음이 일어날 때 인식은 반드시 일어난다. 자, 인식은 반드시들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불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도 제가 한 게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또 이 구라는 이렇게 좀 탁 쳐야지. 그죠? 뭡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버려야 될 인식과 닦아야 될 인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예, 경을 이렇게 봐서 분류한 사람은 제가 적은 최초입니다. 아, 또 지자란 거죠. 그죠? 자, 버려야 될 인식이 뭡니까? 대표적인 인식. 앞에 우리 네 가지 전도했죠? 그죠? 상락, 아정. 그죠? 자아가 있다, 항상하다, 즐거움이다. 그죠? 그 다음에, 그죠? 깨끗하다는 이죠. 상락아정이라는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 버려야 됩니다. 그럼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산자가 똑같은 산자입니다. 사상 있죠, 그죠? 사상이 여기서 말하는 산자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아가 있다, 개아가 있다, 중생이 있다, 영혼이 있다는 이런 고정관념은 버려야 됩니다. 됐죠? 버려야 될 인식을 이미 초경에서 강조하고 있고죠. 우리 대승불교, 그죠? 그 반야신경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금강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인식입니다. 그리고 초경을 보면 특히 앙구따라니까에 보면 여러 군데서 부처님께서 닦아야 될 인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닦아야 될 인식에 다섯 가지 인식, 여섯 가지 인식, 일곱 가지 인식, 여덟 가지 인식, 아홉 가지 인식, 열 가지 인식 이래서 막 모아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뭐 닦아야 될까요? 예, 무상, 고, 무아, 부정 이런 거 닦아야 되겠죠. 그 다음 뭡니까? 들숨, 날숨에 대한 표상 이런 거 닦아야 되겠죠. 그죠? 우선 정리하면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 가지 인식으로 최종으로 정리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초기 불교 이해에서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인식은 부처님께서 피할 수 없는 거다. 여기도 나오지만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면 부처님께서는 그죠? 인식에 대해서는 두 가지 태도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버려야 될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 닦아야 될 인식은 또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로 정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걸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정도로는 색수상행식을 전부 뭐를 갖고 정리하고 있습니까? 고유성질을 갖고 지금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